안녕하세요, 꽃비입니다. 곧 있으면 12월이 끝나가고 한 해가 다가오고 있네요. 이번 연도 말에 들어가면서 매주들 때문에 미소녀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 피규어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최근 원신에 나오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작품도 원신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인 중2병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피슬입니다. 피슬이 인기 있는 이유가 마치 애니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츤데레적 매력과 왼쪽 눈을 안대로 가려서 흑염룡을 숨기고 있을 것 같은 중2병의 느낌이 나는 게 인기의 비결이 아닐까 했습니다. 사실 피슬을 만들면서 판타지 느낌에 맞게 옷이 정말 복잡하게 돼 있어서 도안을 그리거나 하지 않는 제가 옷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꽤나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옷에 그려진 무늬들도 많고 전부 다 100%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역시 얼굴에 공을 들이니 피슬의 느낌이 잘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원신 캐릭터 피슬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해가 지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동안 외주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업로드를 자주 못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좋은 작품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더 다양하고 신기한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약속할게요. 그럼 오늘의 원신 캐릭터 피슬을 클레이로 만나보세요.